밀란성 쌍둥이로 태어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아기 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각각 다른 가정에 입양되어야 했습니다. 근데 한 가정은 부유하고 부부와 가족 간의 사랑도 넘치고 대단히 좋은 크리스찬 가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행복하게 잘 성장하였습니다. 반면 다른 가정에 입양한 아이는 불행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고 가장은 술을 입에 달고 살았고 의붓 아버지와 오빠에게 성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여러 가정을 전전하면서 어렵고도 힘든 삶을 살았는데 훗날 똑같이 생겼으니까 알아보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누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을까요? 양같이 교수로 행복하게 자란 아이였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의미요법을 창안한 빅터 프랭클 박사의 책에 수록된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좋은 교육을 제공하려고 무진애를 씁니다. 자기 자녀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하지 못하면은 죄책감까지 느낄 정도입니다. 자녀가 문제가 많은 것은 이 못난 부모를 만나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자탄까지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 양갓집 교수로 자란 아이의 경우는 예외적인 것일까요? 의미요법을 창안한 빅터 프랭클 박사는 아니다라고 잘라서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좋은 교육, 좋은 환경이 절대 아니라 제대로 된 인생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은 사람은 제대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므로 제일 먼저 내가 제대로 된 올바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그 올바른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이 인생의 의미는 오직 고난 가운데서만 배울 수 있다고 빅터 프랭클 박사는 말합니다. 그래서 뛰어난 리더 가운데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으며 오히려 이 고난이 리더가 되는 필수적인 요건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진 피터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확성기다.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가운데 처해 있으면은 얼른 우리의 모두를 불평 모드에서 의미 찾기 모드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이삭과 결혼한 리브가는 한동안 임신을 못하여서 고심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임신 사실에 미처 기뻐하기도 전에 이 쌍둥이들은 리브가의 뱃속에서 서로 다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다툼이 심상치가 않아서 리브가가 하나님에게 그 이유를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형제가 붉은 털이 온몸에 덮인 에서, 그리고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바로 뒤따라 나온 야곱이었습니다.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태어날 때의 모습에 따라서 이름이 전해졌는데, 에서라는 것은 털이 많다, 거칠다, 붉다는 뜻이고,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다는 뜻과 함께 속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각각의 다른 모습이 더욱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은 더 강한 사냥꾼으로 들판을 휘짓고 다녔고, 야곱은 집안에서 조용히 지내는 대조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부모님의 사랑에서도 확연히 구분되었는데,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편애하였습니다. 그러한 부모의 편애는 에서와 야곱의 차이를 더욱더욱 극명하게 하였습니다.
히브리 민족, 이 당시는 유목민들이었으므로 힘이 세고 활발한 에서가 훨씬 더 성공할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는 장자로 태어났으므로 그 성공이 보장되어 있었고 아버지의 편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성공을 보장해주는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나섰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쁜 환경에서 자란 일란선 쌍둥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란 일란선 쌍둥이를 다스린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모든 조건에서 훨씬 유리한 에서가 약한 야곱을 섬기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어떤 운명론도 거부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정하셨다면 하나님은 결코 공정한 하나님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태어날 때부터 너는 잘 되고 너는 못 되고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도 공평한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들이 흔히 걸고 있는 성공의 조건, 좋은 머리와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재능과 좋은 집안과 좋은 학벌과 든든한 배경이라면은 너무너무 불공평한 하나님의 처사입니다. 예.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그것이 곧 성공의 조건으로 이어지게 하셨다라면은 그거는 불공평해도 보통 불공평한 처사가 아닙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차원의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하셨을 것이며 그 요건은 또한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어야지 합니다. 예. 예. 전혀 다른 차원의 조건 그리고 그 요건을 누구나 다 예. 머리 나쁜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집안이 나쁜 사람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세상 오늘도 그분께서 운행하시는 세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과 뜻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는 특별하고 총명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또 실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네. 훗날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갖춘 에서가 불리한 야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원인을 성경은 단 한마디로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예. 그가 실패하는 원인은 예. 에서가 실패한 원인 모든 조건이 유리한 에서가 실패하는 원인은 딱 하나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생각했다.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제든지 자기가 강함으로 그것을 말로 준다고 하여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경박성이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죽을 맛있게 끓였습니다. 그때 마침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허기진 채로 돌아왔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고 야곱에게 그 죽 좀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네. 배가 고픈 에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자 야곱은 얼른 말합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맹세를 해버리고 죽 한 그릇과 떡까지 얻어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자의 명분은 야곱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허겁지겁 배를 채우는 형 에서의 모습을 바라보며 야곱은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정작 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부른 배를 안고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말로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내뱉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헛된 맹세, 거짓 맹세. 그런데 그것은 정말 경솔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체코 작가 밀란 쿤데라는 1984년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또 미국의 케네스 리치는 우리 현대인들의 저주는 피상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피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깊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물의 본질은 보지 않은 채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사물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쉽게 결정하고 행동해버립니다. 이 피상성이 곧 경박성의 또 다른 말입니다. 이 경박성은 단순한 성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과 행동이 가벼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경박한 사람이다. 그런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는 강한 육체와 능력과 장자로서의 특권에도 불구하고 경솔한 사람, 경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경박성은 저주처럼 사람들을 실패로 몰아가고 비극적인 파국을 맞게 됩니다. 흔히 우리들은 악이 언제나 선을 이긴다고들 말합니다. 그죠? 예. 아유, 저렇게 착해 빠져서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 이런 말을 흔히 듣는데 그것은 악이 언제나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악이 선을 이기는 데는 전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상대방을 파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암중 모색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예.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에서는 그 스케일이 크고 문자 그대로 쿨합니다. 에서에게 훨씬 더 마음이 끌립니다. 왜 쫀쫀하고 이렇게 따지고 그런 사람 싫지 않습니까? 야곱은 간교하고 야비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준비된 악이었고 에서는 생각이 없는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당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악이 선을 이긴 것이 아니라 준비된 것이 준비 안 된 것을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저건 잘못 만들었구나, 나쁘구나, 시원찮구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좋다고 하셨고 우리 인간들을 만든 다음에는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이 좋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그 뜻은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악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악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창조의 본질이 곧 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선이라는 뜻입니다. 선. 그러므로 악은 절대로 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본질입니다. 악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를 하여서 처음에는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는 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우리들이 악에 의해서 환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이유는 우리들이 똑똑하고
예,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선으로 이겨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바로 어떻게 해서든지 처음에는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끝내는 반드시 선이 이긴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둘째,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때 해결책이 뭐냐 하면은 너희는 더 강한 이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선한 마음가짐, 선한 생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준비하면은 이리들이 아무리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거라.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면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너희가 선을 행할지니 낙심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승리는 우리더러 이루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선을 끝까지 행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 담대하라, 순결하라, 지혜로워라. 세 가지입니다. 담대하라.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며 담대하거라, 순결하거라.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그 순수한 면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지혜로워라. 바로 순결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준비된 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드는 그 예화 가운데 하나가 깜깜한 동굴이 있습니다. 예. 어둠이 전 세계를 다 덮고 있습니다. 그때 작은 촛불 하나만 탁 켜도요, 어둠이 딱 물러나 버립니다. 그리고 그 빛을 끄기 위해서 어둠이 아무리 자기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그 빛을 끌 수 없습니다. 절대로.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작은 미미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진짜 빛을 탁 키는 순간 어둠이 절대로 아무리 막강한 어둠이라도 우리 빛을 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빛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내 능력으로부터, 내 자질로부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음으로써 그 빛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예. 성경책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명으로 하여금 살리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리고 그 삶을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예. 왜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왜요? 예. 투덜거리는 순간 나는 사탄에게 놀아나기 때문입니다. 예. 아무리 내가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한 나는 놀아나고 있습니다. 예. 비록 그것을 내가 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울지 몰라도 해결책이 이미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내 정당성을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끝내는 이미 그는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고 나는 그래서 필패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교회와 목회의 사명은 무엇이냐면은 성도들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준비된 선으로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또한 베풀며 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설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의 뜻과 마음을 먼저 정확히 읽어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회방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이 기복신앙의 맹점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요즘 일천번제가 유행처럼 번져나갑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장수의 복을 받았다면서 교인들도 일천번제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일천번제를 지혜와 부와 명예와 장수의 복받는 비결로 바꾼 것입니다. 예, 일천번제 이꼬르 지혜, 부, 명예, 장수, 예, 공식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일정한 헌금을 바치면서 3년 넘는 동안 천일 기도를 드리며 면서 교인들은 왜요? 지쳐갑니다.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한 마음의 말씀의 왜곡의 결정판입니다. 네. 이 솔로몬이 드렸다는 일천번제의 진짜 뜻은 이런 것입니다. 일천번제가 합쳐진 말입니다. 일천번제. 일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꽉 찬 부족함이 없는 빈틈이 없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 숫자에는 각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와 7은 완전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를 뽑고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 그것은 77-49. 우리들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지금까지 살면서 490번은 용서했습니다. 용서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저거 갖다가 뒤통수를 한 방 쳐야 되는데 내가 참고 용서하고 그런, 예. 그런 뜻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처럼 일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꽉 찬이라는 뜻이고 번제는 나를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헌신을 다하여서 꽉 찬 헌신, 빈틈없는 헌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 지혜 역시 백성들을 잘 보살피기 위한 것이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 바로 그것이 태도적 가치이며 또한 그가 찾은 인생의 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지혜를 주셨습니다. 당연히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를 열심히 사용하여서 매사 올바른 결정을 잘 내렸습니다. 예. 그 솔로몬의 재판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로 인하여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리더십이 확립이 되고 백성들은 그의 지혜에 탄복하고 그를 따랐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당연히 부와 명예가 수반됩니다. 솔로몬은 곧 지혜로 준비된 선이었습니다. 지혜로 준비된 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완전한 헌신을 완전한 헌신의 일천번제를 무당의 일천번제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일기도로 만든 것입니다. 일천번제가 일천번제가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종교의식에 집중시켜서 그 많은 엄청난 에너지를 3년 동안 엉뚱한데 허비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예. 기복신앙은 경박성과 피상성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속을 이해하고 실행하기가 너무 복잡하고 싫습니다.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식화해버립니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따르게 합니다. 기계적으로. 그러는 동안 내 골수를 쪼개고 내 허위를 밝히고 또한 핵심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며칠의 금식기도는 사람만 지치게 할 뿐 나는 문제투성이 그대로입니다. 예. 퀴즈.
여러분은 이미 정답 알고요. 치킨집 성공하기 위해선 첫째, 새벽 기도 빠지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치킨 맛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면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대박나게 하신다고 가르치고서는, 예, 치킨을 맛있게 개발하고 하는 생각이 없이 거기에 빠져버리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단순한 시킨 것 같지만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말씀 따라서 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착각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릴 뿐입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하더라도 나와 내 문제는 여전하니까 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의 뿌리 박은 영성이 아니라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입니다. 기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팔라와 노동을 의미하는 팔랄은 동의어입니다. 기도를 노동처럼 열심히 하면은 노동 없이 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십시오. 요즘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죠. 기도를 노동처럼 하루에 10시간씩 하면은 노동 없이도 잘 산다. 하나님이 길 열어주세요. 그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동, 내가 맡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를 구하면서 맡은 일을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선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무리 지혜를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지혜를 제대로 올바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부와 명예가 보너스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야비한 야곱에게서 배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얻기를 원하는 것은 단순한 장자권이 아닙니다. 그렇게 속임수로 얻은 장자권이 실제로 그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야곱은 수십 년 동안 험난한 피눈물의 고투를 겪어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그것을 얻기를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결국에 천국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예, 돈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 예, 끝내는 돈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인생의 참 의미, 제대로 된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애서는 없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고투하는 동안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장자권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가 들어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로마서 9장 8절입니다. 간교한 야곱의 그 열심이 끝내는 그를 약속의 자녀로 만들었고 그의 간교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깊은 지혜로 전환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이죠. 그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까? 혹시 교회가 단순한 도피처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그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복받는 비결로만 가르치기 때문이 아닐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병낫게 해주시고 취직하게 해주시고 부자게 해주신다고 가르쳐왔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청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사는 실제적인 길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을 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사물의 본질과 자신의 깊은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깊은 것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깊고 깊은 데까지 도달한 사람은 건강한 신앙인이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삶의 제대로 된 의미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추호의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의 싸움은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형제 간의 평생에 걸친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세력 간의 길고 긴 싸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과의 긴 싸움, 어떻게 하늘의 세력이 이기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리브가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에서의 경박성과 야곱의 간교함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입니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과 함께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아무렇게나 살고 싶은 충동도 함께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치열한 싸움의 현장이 다름 아닌 바로 내 마음입니다. 이 싸움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계속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사도 바울이 강구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동안 유익하다고 여기며 자랑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 그리스도 예수와 하늘의 은혜를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경박하고도 또한 간교한 우리들도 그 은혜와 그리스도를 보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그 귀한 것들을, 그 가치를 알고 세상 것과 절대 바꾸지 않으시기를,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무한 은혜를 향유하면서 고귀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경박함과 사악함, 간교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우리의 골수를 쪼개었고 악한 본성을 깨뜨리셨고 그리고 나의 잘못과 죄가를 보게 하시며 빛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때 지혜롭게 하시고 반드시 끝내는 선이 이긴다는 가운데 언제까지든지 순결하게 하시며 그리하여서 준비된 선으로 악을 능히 이기며 베풀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